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보다를 볼 건데요. 그냥 보다는 look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다양하게 보는 방법들이 있죠. 대충 잠깐 보는 것, 째려보는 것, 흘낏 보는 것, 노려보는 것 등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보다, look 이걸 볼 건데요. 사실 이 단어는 그냥 무엇을 본다 라는 표현일 뿐이죠. 이건 너무 기본적이고 무난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glance. glance. 이건 바로 흘낏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휙 보다, 대충 훑어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의미를 봐도 to look at something quickly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를 빠르게 본다, 빠르게 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찬찬히 자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휙 볼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문을 보면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top glancing at your phone when we are eating dinner. Stop glancing at your phone when we are eating dinner. 우리가 저녁을 먹을 때는 핸드폰을 그렇게 흘낏흘낏 보지 마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잠깐 이렇게 보는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Did you get a chance to look at the email I sent you? Did you get a chance to look at the email I sent you? 내가 본 이메일을 한번 훑어볼 그럴 기회가 있었어, 그럴 시간이 있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훑어봤냐 이런 의미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고요. 다음은 notice. notice. 방금 본 표현은 빠르게 집중을 안 하는 거라면 이건 반대입니다. 뭔가를 주목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건데요. 주로 의식적으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여서 주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알아차렸다, 보였다, 의식적으로 보이게 됐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영어 의미를 보시면은 to detect, to become aware of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발견하고 감지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발견하고 의식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I noticed that you lost one of your earrings. I noticed that you lost one of your earrings. 여기선 발견하다, 보고 발견하다 라는 의미에서 더 가까운데요. 그래서 나는 너가 귀걸이 한 짝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봤다, 알아차렸다. Did you notice that the car is running slower these days? Did you notice that the car is running slower these days? 차가 요즘은 더 느리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발견했어, 감지했어, 이런 걸 봤어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다라는 의미에서 보고 나서의 판단을 좀 더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다음은 observe. observe. 이건 보다라는 표현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보고 뭔가를 알다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의미로는 오랫동안 보고 있어서 관찰과 관측, 무엇을 모니터하고 주시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중해서 오래 보고 거기에 있는 디테일과 세심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어로는 이런 정의가 됩니다. To look at something a little bit more intently. 더 집중해서 뭔가를 보다 라는 뜻인데요. The police were observing the suspicious house for any sign of criminal activity. The police were observing the suspicious house for any sign of criminal activity. 경찰은 그 집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주시하고 있었다. 범죄가 일어나는지, 범죄 그런 흔적이 있는지. We observed the dog to see if he was sick. We observed the dog to see if he was sick. 우리는 강아지를 모니터했다, 계속 관찰했다, 아픈지 보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다음은 peer at. peer at. 이건 좀 더 특수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꼭 at과 함께 사용하면 무엇을 보는지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고요. 이건 바로 무엇을 집중해서 응시하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 의미가 to squint your eyes together and look at something with concentration. 이 의미를 보시면 squint가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작게 떠서 열심히 뭔가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를 집중해서 눈으로 응시하고 열심히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 have to peer at my phone to read the writing on the screen. I have to peer at my phone to read the writing on the screen. 나는 굉장히 집중해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핸드폰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He peered at the picture of my ID as if he didn't believe it was me. He peered at the picture of my ID as if he didn't believe it was me. 그는 내 주민등록증 이런 아이디를 열심히 집중해서 거의 째려보듯이 봤다. 마치 그가 거기에 있는 사진이 나인 줄 믿지 못한다는 것처럼. 다음은 stare. 이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이건 뭔가를 좀 길게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봐도 to look intently at something or someone, usually without your eyes blinking at all. 이렇게 나와 있어서 결국엔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면서 주로 눈도 깜빡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이것은 집중해서 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 이상하게 거의 변태적으로 뭔가 깨름칙하게 보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you staring at? What are you staring at?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이런 의미로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고요. I've been staring at my screen for hours and now my head hurts. I've been staring at my screen for hours and now my head hurts. 나는 스크린을, 컴퓨터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이제 내 머리가 아프다. 다음은 gawk. gawk. 이건 생소한 표현일 텐데요. 바로 비격식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슬랭인데요. 이것도 주로 at와 많이 사용하면서 뭔가를 공개적으로 다 보이는, 보여지도록 바보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상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주로 사람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마치 몸을 보면서 침을 흘리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탐하는 식으로 보는 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물건이나 건축물, 좀 대단한 것을 볼 때 이렇게도 사용하는데요. 그건 너무 어마어마해서 뭔가 굉장한 대단한 거기 때문에 본다라고 말합니다. Stop gawking at all the people on the beach. Stop gawking at all the people on the beach. 바닷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보지 마. 침을 흘리며 보지 마. I couldn't stop gawking at the size of the Statue of Liberty. I couldn't stop gawking at the size of the Statue of Liberty. 나는 자유의 여신상의 크기에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 바보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catch a glimpse of. catch a glimpse of. 여기서 glimpse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건 명사로 잠깐 본, 언뜻 짧게 봄 또는 경험 이런 것을 캐치했다. 이건 결국엔 빠르게 뭔가를 포착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잠깐 봤다, 언뜻 지나가면서 살짝 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caught a glimpse of the present before they wrapped it. I caught a glimpse of the present before they wrapped it. 그들이 선물을 포장하기 전에 나는 살짝 언뜻 잠깐 봤다. The bull caught a glimpse of red and went crazy. The bull caught a glimpse of red and went crazy. 그 소는 스치듯 빨간색을 봐서 미쳐버렸다. 네, 오늘은 바로 보다라는 표현들을 봤습니다. Glance, notice, observe, peer at, stare, gawk, catch a glimpse of.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 Thank you.